모두 합하니 아이가 여섯. 아이 둘 낳기도 주저하는 요즘 이 집은 어쩌다 아이가 여섯이 된 걸까요? 생후 11개월 된 이 집의 보물들입니다. 삼국지의 세 영웅 이름을 따서 유비, 관우, 장비라 이름 지었죠. 볼까? 누워서 먹자. 또 TV 볼 거야? 이러고 먹고 싶어. 엄마에겐 새 쌍둥이를 키우는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관우! 맘마 먹으러 오세요. 아야, 예. 세 명을 동시에 먹일 순 없으니 교대를 합니다. 엄마 먹으러 왔어? 아이고, 오야 오야. 한 명을 먼저 먹이고 양손으로 나머지 둘을 먹이죠. 잘 안 기다려. 기다릴 때도 있고 안 기다릴 때도 있는데 보통 울어요. 잘도 먹겠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손이. 한창 기어다닐 때라 아이들은 통제 불가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집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어서 찾느라 애를 먹죠. 옹알이 할 때마다 하는 옹알이도 샘마다 달라요. 유비는 띠띠띠띠 그러고, 가누는 따따따따 그러고, 장비는 와와 그러고. 하는 소리 달라요. 새 쌍둥이는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관우를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네, 유비는 머리 크고 근데 몸도 좀 약간 크긴 해요. 얘는 항상 눈이 웃고 있어. 여자스러워요. 장비는 알아보시겠습니까? 왼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아이가 둘째 관우. 관우랑 비슷하지만 외꺼풀이 나이는 장비입니다. 유비는 한눈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가장 얼굴이 크고 통통하죠. 셋 다 성향이 다릅니다. 유비는 특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유비 줄게.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죠. 기다려. 빨리 먹고 싶어? 두 숟가락씩. 관우는 부침성이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 안기고 웃기도 잘하죠. 장비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셋 중 가장 빨리 기고 곧잘 서기도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품느라 바쁘죠. 어디로 튈지 몰라 종종 엄마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산책입니다. 유모차 두 대를 한꺼번에 모는 셈이니 엄마에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죠. 너네 이름이 나오지 말아요. 애들이 숨겨키라. 누워서 자. 누워서 쭉 가다가 또. 새 쌍둥이가 나오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어머 세상에 누가 소유가 누가 동생이야? 얘가 내 큰 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네. 세상에 아니 내가 하도 귀여워서 우리 이쁘네. 아유 이뻐라 세상에. 엄마도 아이들도 사람들의 관심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 애들도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애들 몰리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만큼 처음 얼마나 대견한데. 그렇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네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노소 우리 같이 노 오래오래 살아라 가자. 한국으로 귀화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엄마 이나영 씨는 세 쌍둥이를 모두 손수 키우고 있습니다. 덥다. 세 명을 동시에 돌보다 보니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큰아들 정연이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살이지만 동생들을 제법 잘 돌봅니다. 먹보 유비가 올 땐 특효약이 있죠. 동생이 한꺼번에 생겼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이 제일 잘 돌봐주는 동생 이름이 뭐예요? 세타. 세타? 안녕. 셋째 정민이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싫어. 갔어 싶어. 학교에서 놀고 싶어? 숙제하고 놀아야지. 녀석은 새 쌍둥이가 태어난 후론 부쩍 투정이 늘었습니다. 둘째 가은이도 왔네요. 엄마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가은이. 아들만 다섯인 이 집의 고명딸입니다. 여섯 남매가 모이니 집이 꽉 찹니다. 나와야 되는데 숙제하고. 11개월 쌍둥이들부터 10살 정연이까지 나영 씨가 배 아파 낳은 소중한 6남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섯 아이들의 아빠 안진구 씨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6남매의 아빠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모두 2kg이 넘는 건강한 아이들이었죠. 그야말로 어쩌다 6남매가 됐습니다. 살아보니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편했습니다. 한 녀석이 깨면 덩달아 깨고 누군가 울기 시작하면 나머지 두 녀석도 따라서 울어댑니다. 아이고, 배고프지. 솔직히 이런 집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이 삼복더위에 놀아주는 것도 일입니다.
새 아이들과 종일 부대끼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기 일쑤입니다. 빨래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세네 번. 빨래 세네 번이요? 네. 밤까지 계속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엄마 나영 씨는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 순간들이 소중하답니다. 지금 이때도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이 순간들도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또 이때 아 그랬다 뭐 미래를 그랬어 엄마 저랬었어 막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하루 중 가장 예쁜 시간이 잘 때라고 하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밀린 집안일을 끝내야 하는 엄마. 자정을 넘겼어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루 전쟁이 끝난 건가요? 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저만 씻고 자면 돼요. 끝. 결혼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딜 가나 남의 시선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정민아, 엄마 아들만 셋이에요? 와, 아들만 갖고 싶어. 대단한 잘 생겼네. 얘는 쌍둥이고 얘는 셋쌍둥이인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엄마 아빠는 허리가 휩니다. 몇 년 전보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냥 몇 가지라는 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하루 먹을 것만 사러 와도 5만원 커츠 넘는다고. 정현, 정민 형제에겐 마트가 천국입니다. 세 동생들은 아직 그 맛을 알 리 없죠. 유독 호기심이 많은 장비. 유모차가 답답했나 봅니다. 우는 녀석에겐 떡 하나 대신 엄마의 어부바가 주어집니다. 엄마는 등 뒤에 아이보다 계산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몇 번 정도 장을 보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되니까. 한 달에 장 보는 비용만 거의 100만 원 돈 들겠네요. 넘어요. 100만 원, 아 넘어요? 네. 아끼고 아끼는데도 늘 적자입니다. 새 쌍둥이들이 한 달이면 기저귀 500개를 쓰고 분유 20통을 먹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안 쓰고 지금 하루하루 그냥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 뭐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부담도 크고 책임감도 많이 크게는 많이 느끼고 그래요. 이제 내 건강 문제도 이제 그러니까 애들 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건강해야 또 이제 갑자기 내가 또 잘못되고 이러면 애들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담감 생각 그런 거에서 압박감 같은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엄마도 1년 후엔 일을 할 생각입니다.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죠.
양육수만 받지 말고. 애들로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어른들 옷을 말고 애기들 옷을.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것들 살려서 한번 애기들 옷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늘 엄마는 가은이와 외출을 합니다. 둘째 가은이는 레트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첫돌 이후 손발의 움직임이나 언어 능력이 퇴화하기 시작해 신체 장애와 지적 장애가 동시에 진행되는 신경 질환입니다. 점심 먹었어요? 오자마자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혼났네. 눈물이 계속 나와서. 나영 씨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가은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예. 아주 예뻐요. 손 닦았어요? 네, 손 닦았어요. 네, 손 닦았어요. 저도 닦았으니까 그럼. 자, 요게 뭐냐면은 요거는 피자도우라 그래요. 피자도우. 피자도우를 한번 요렇게 넓게 펼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더 넓게. 예, 더 넓게. 예, 동그랗게 펼쳐도 되고. 또 하트. 하나, 느낌 좋지? 예, 자, 불리구나 그래요. 불려, 불리고. 가은이가 앓고 있는 병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버섯을 많이 많이 먹기 바래요.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반복적 학습을 시키는 것만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나도 소중한 내 자신이지, 그렇지? 직업이 뭐 이건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나빠지면 또 안 아프면 돼, 가나? 또 나빠지면 안 돼, 알았지? 이대로 엄마 곁에 계속 있어줘. 엄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빠는 사내 아이들 틈에 태어난 유일한 딸아이라 더 끔찍히 가은이를 아껴왔습니다. 두돌이 될 때까지 특별한 징후가 없어서 아이가 이토록 아프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당황했지. 많이 당황했지. 근데 하루 종일 울었지만. 가은이는 8살이지만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갓난 아이를 돌보듯 챙겨야 합니다. 제 사는 날까지만 살아야 돼. 걔네들 평균 수명이 한 25년이거든.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집 부모들에겐 아이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쌍둥이 이전에 부부에겐 한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었죠. 조그만 애가 그 수술도. 그래서 나중에 아빠도 저 선택하더라고. 그냥 보내자고. 아이는 태아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8개월 미숙아로 세상에 나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제가 자전거 불려주고 그다음 두 달 동안 이제 다 나면 모유 먹이겠다고 세 시간마다 자고 모유를 계속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유가 아직도 있었어요. 입에 모유를 짜줬어요. 세 방울은 들어갔어요. 그거 먹고 이제 제 자전거 노래를 듣고 그때 제가 다음에 또 와달라고 잘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 또 기다리는 듯 바로 가더라고. 마음속에선 오랫동안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해준 게 없단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못 왔잖아요, 애가. 화장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에 하루 있다가 가서 자연에 보냈는데 앉지는 못했잖아요, 일단. 좀 안아서 모유도 먹이지, 마음껏 먹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계속 비어있었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욕심이 아닐까 고민도 됐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불임 수술까지 하려 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들에 우리 쌍둥이가 찾아왔어요. 한 아이가 떠나간 자리에 찾아온 새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았어요. 전 아이를 잃고 나서 세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까 그 행복이 거짓말같이 느꼈었어요. 세 명의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 임신 중독증까지 겪으면서도 엄마는 삼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엄마의 앨범엔 당시의 절절한 마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애도 좋은 거 사실 삼둥이 뱃속을 한 명씩 이렇게 위치 따라서 쓰듬어주면서 감사하다 엄마한테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건강하게 잘 자라서 태어나자고 항상 그랬어. 근데 마음도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몸은 진짜 힘들었어요. 어우, 짱난 아이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죠, 뭐. 뱃속에 있을 때가. 그걸 다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힘들었는지,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엔 꼭 열 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만나자고 나영 씨는 뱃속의 아이들과 스스로에게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뱃속에 세 명이 있다가 났는데 그 안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집 안에서 비가 좀 와요? 네.
이불 속에 감기 걸렸네. 우리 비 맞고 밖에 있으면 어떡하니? 나도 미안해.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엄마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민아, 동생 이 옷 입혀줄 수 있어? 응? 옷 안 잡았는데. 너도 겨줬어 많이. 너도 이거 갈아입어. 어머니, 내가 야 이거 말리고 다시 가져가니까 이거 입을래? 아, 이거 말리? 야. 쌍둥이들을 조용히 재우고 싶었던 아빠. 이제 낮잠은 다 잤네요. 아빠 이제 팔 빠질라 그런다. 아이고, 고생했어. 자, 선장 깬 아이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콩알 만한 두 녀석이 아빠를 단단히 기합주네요. 엄마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막 머리 아프고 정신없고 그러진 않아요. 애기들 많이 와겠죠. 맨날 이러고 있으니 괜찮아요. 전 그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러니 이 집엔 수시로 이웃집 아이들이 드나듭니다. 서너 명만 놀러와도 금세 아이가 10명. 엄마가 부산한 이 상황이 싫지 않은 건 팔남의 대가족에 어우러져 살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좋았죠? 애기 우리가 꼭 하면서 애기 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 인식하고 아는 알 때부터 이제 우리 대가족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할머니 있고 친척들은 많고 그러면서 다들 같이 자랐죠. 같이 자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언니들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게 제일 기억나요. 언니들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랬어. 아, 옛날이 옛날이 거리. 셋째 정민이는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봅니다. 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저께 떡볶이 먹었는데 엄마가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떡볶이? 어제 밤에 네가 11시에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 밤 11시에 떡볶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싫어. 엄마는 녀석이 왜 심통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날 동생들 귀엽다 예쁘다 이랬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어? 엄마가 정민이 많이 안 봐줘서?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그냥 놔둬. 아유, 쟤들도 안타깝잖아. 이걸 나름대로 사랑을 주려고 맨날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해요. 애들은 항상 부족해. 내가. 밖에서 파는 거 사줄까? 귀여움을 받던 막내 자리를 새 쌍둥이에게 빼앗겼으니 속상할 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풀릴까요? 6남매 내가 영덕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들 아셨는지 동네 할머니들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친할머니입니다. 작년 새 쌍둥이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이후로는 아이들을 처음 보는 할머니. 언제 이렇게 야무지게 연결했는지 보고 또 봐도 예쁘기만 합니다. 보자. 똥녀. 내가 맞아 이래요. 맞아 이래요. 둘째. 그 아들도 세상에. 할머니들 눈엔 그 아가 그 아입니다.
눈 다 아야 돼. 그래서 얼굴이 좀 늙어가고. 눈에 한쪽에 삼각 뿌리고. 작년 아주 예쁘다. 뭐야. 나는 막, 이거 동네 오는 사람 다, 나 자랑 늘어졌다. 우리 성간 하수직 있는 사람, 이쪽으로 얘 나와봐라 한다. 요즘 세월에. 나와보라. 나와보라고 큰 소리 한다. 요즘 모두 막 안 놀랍게 애들 하나만 놓고 놓고 하나만 놓고는 안 놓는다. 많이 놓는 사람 둘이 놓고 이러는데. 아야야. 손주로 다섯 배하고 손녀하고 여섯 주로 연애하고 대복 터졌다. 아, 나의 마음까지 장가를 안가 속썩이던 큰아들이 여섯 손주를 낳아왔으니 이보다 뿌듯할 수 없습니다. 자. 아이고, 가서 아들 뭐 사더라. 아들 보게 마이시면 많이 내놓고 아빠 저번에 외숙모님이 쌈짓돈을 내놓으셨습니다. 키운이라고 얼마 전 남자고 키운이라고 되고 그렇다. 그래. 엄마 예스. 아들 우유 삼이고 우유 값이라. 엄마 예스. 감사합니다. 그래. 여섯째 장비는 동네 미용실 앞에서 팬 미팅 중입니다. 3번. 간이. 장비. 아 장비. 간이. 장비. 다 애기 보려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기다렸어요. 옛날에 이 마을에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반집에 반집에 세 네 되니까 뭐 그때는 많았어요. 학교가 여러 그런 저. 그 많던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동네 아기가 그리 귀하답니다. 애기 이뻐 죽겠잖아. 이뻐 죽겠잖아. 우리 손자들이 아마 다 아까가 대학 다니니까. 위로 삼남매와 엄마 아빠는 바닷가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모처럼 새 쌍둥이 맡기고 나온 나영 씨. 바다를 보자 가슴이 확 트입니다. 내륙 지방에서 태어나 한 번도 바다를 접한 적이 없던 나영 씨는 영덕으로 시집 와 처음으로 바다를 만났습니다. 아빠는 가은이에게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와 정현, 정민 형제는 신이 났습니다. 내내 뽀로통하던 정민이도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쌍둥이들 없이 온전히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 만인가요? 애들보다? 애들보다 더 신나요. 애들보다 어머니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맞아. 가족 모두에게 해소와 휴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미팅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장난감 대신 내민 할머니의 문어. 호기심 많은 장비는 어떻게 할까요? 셋째가 최고 방역, 셋째가 최고 방역이네. 동네 할머니들 가마. 동네 할머니들 오랜만에 마음껏 아기 재롱을 봅니다. 먹고 싶다. 됐다. 이거 왔으니까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봐줘야 되지. 한참 좀 자유를 좀 풀어줘야 되지. 자유를 풀어줘야 돼요? 힘들잖아. 아기 엄마는 할머니들 덕분에 쉬고 할머니들은 아기들 덕분에 힐링합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하루입니다.
밤이 되면 썰렁하던 집이 아이들 덕분에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며느리 덕 같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반갑고 좋더라. 계속 이렇게 빵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반하는 눈빛? 한국말도 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시원한가 봐 얘는. 기도 보고 뭐 우리 아들 정글씨 나왔잖아. 솔직히 우리 아들 병원 훨씬 나아요. 진짜 아니,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설마? 내가 잘한 게 없어서 잘 못한 거만 말하는 거 같겠지. 너도 못하니까 나보다 마누라가 낫겠지. 어떤 인연이기에 이영만리에서 건너와 가족을 이루게 됐을까요? 이날 밤 골목길엔 오래도록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주말 아침 형제는 분주합니다. 아빠의 스패너를 꺼내온 정연이 제법 씩씩하게 나사를 풉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치고는 솜씨가 꽤 좋습니다. 세 발 자전거가 금세 두 발 자전거로 변신했습니다. 자전거의 임자는 동생 정민입니다. 애젓한 형 덕분에 새 자전거가 생겼네요. 지난번 할머니 댁에 다녀온 이후 아이들은 부쩍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부침성 좋은 관우 누나한테서 떨어지질 않네요. 정민이는 동생 걸음마 연습을 시킵니다. 좀 더 천천히, 좀 더 천천히. 가끔 짜증은 내도 형은 형인가 봅니다. 애기 손 아빠 이렇게 걸린 거 같지? 그런 정민이를 보니 아빠는 절로 흐뭇해집니다. 엄마는 오늘 특식을 준비합니다. 엄마가 칼국수를 밀 때 쓰는 특제 도구들이 동원됐습니다. 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밀 때와 나무 받침은 모두 나영 씨가 고향에서 형제들과 빵을 만들 때 쓰던 도구들입니다. 엄마에겐 형제 자매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이죠. 밤에 자면서 같이 쭈룩 자고 한 방에서 내 속 얘기를 하고 언니들도 언니 속 얘기를 하고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같이 지내는 자체가 우리 아이들도 아마 보면서 외롭지 않게 자기네들끼리 잘 어울리고 나중에 꼬서도 이렇게 한 집에서 다 모이고 애들하고 와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온 가족이 단장을 하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새 쌍둥이들의 첫 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6.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조금 유별난 가족을 잃었지만 엄마 나영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 몸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때 애기 막상 나면 또 다른 행복이 있고 또 다른 웃음이 있고. 조금만 내 거를 조금만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또 아이도 또 많이 낳을 수 있고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내 삶에서 아이한테. 가족이 헤쳐가야 할 미래는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어쩌다 여섯 남매, 어쩌면 여섯 배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KBS, KBS, KBS 한국방송.